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9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6조 1,4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월간 순매수 규모로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6조 원대를 기록한 것도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조 3,84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 시장에선 2,3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